Reading Body Word Unit 7 Review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7과에서는 묻는 말을 배웠어요. 묻는 말. 예, 그 중에서도 하다시가 들어있는 거. 뭐, Do you like 좋아하다기 때문에 do가 들어있었는데 물어보려고 튀어나왔고요. 뭐, What does she make 하면 만들다라는 하다시인데 그녀가 만든다였으면 she makes였어요. make에 does가 들어가서 s가 삐져나와서. 근데 그녀가 만드니 하려니까 does she make 하는 거고요. 묻는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묻고 답하기. 다 배웠던 겁니다. 먼저 대답할 줄 알아야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You are happy 하면 되죠. 오케이. 너는 행복해. You are happy. 근데 예를 가지고 만약에 너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뭡니까?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You are happy? Are you happy? 그랬더니 나 행복해. Yes. 그러니까 일단 yes 쓰고 나는 행복하다. I 하고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I am happy. 그래서 yes, I am happy. So, are you happy? 그랬더니 yes,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근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일단 아니니까 no 하고 그다음에 I am not happy고요. 그다음에 I am은 I'm 이렇게 줄여 쓸수 있죠. I'm not happy. 오케이. 그래서 얘는 be 동사가 들어있네요. be 동사 am is are.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엔 너는 원한다. you want죠. 이번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틀려요. 왜냐하면 want가 원한다라는 하다가 있기 때문에 누가다 만들 때 you want죠. 반면에 그렇다면 여기 이런 것들은 왜 be 동사가 있어야 되냐? happy의 뜻이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예요? happy의 뜻이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써야지 요렇게 합쳐져서 어떤 시 앞에 이상하겠네? 행복하니 어떤 시니까 어떤 이란 말 앞에 be 동사 뭐 am을 쓸 수도 있고요 is를 쓸 수도 있고 are을 쓸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앞에 뭐가 있느냐, 누가 내가 행복하다면 I am 될 거고, 어쨌든 어떤 시 앞에 이렇게 be 동사를 쓰면 둘이 합쳐서 어떤 의미가 된다, 어떻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얘는 해피의 뜻이 만약에 행복하다였으면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만 얘는 행복하니 행복한 해피 보이 뭐 해피 dog 뭐 해피 dog 어떤 게 행복한 게 어떤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를 하다 시로 만들려면 비동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너는 원한다 같은 경우에는 하다 시죠. 오케이. 또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느냐? Go, 아이고, go there. 이렇게 하면 거기 간다가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너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니? 라는 말 하고 싶어. 그럼 너는 원하니? 아까 만들어 봤죠? 너는 원한다가 you want고, want가 하다시니까 너는 원하니? 하면 do you want? 하고 거기에 가다는 go there지만 내가 필요한 건 거기에 가는 것.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뭘 쓰면 to를 쓰면 뭐뭐 하는 것 Do you want to go ther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Do you want to go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그걸 원한대요. 그랬더니 Yes, 나는 원한다. I가 누가? I가 뭐 한다? Want it. I want it. 난 그걸 원해. 또 원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No, I Don't want죠. 그 다음에 I don't want it. 자,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뭐해?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다 want가 하다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이번에는 너는 수영할 수 있다 해볼까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You can swim 이렇게 하면 되죠. 이번에는 양념시 들어갔네요. swim만 하면 수영하다라는 하다시인데 그 앞에다 can이니까 이렇게 can swim 합치면 can의 뜻은 할 수 있다고 swim은 수영하다니까 합쳐서 수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너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Can you swim? 하면 되겠죠. 양념시 했을 때 Can you swim?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수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일단 그래 Yes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I can swim 하면 되겠고 또 수영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No I can't swi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옷을 차려 입는다. 자, 옷 차려 입다 뭐였는지 기억나야죠. He get dressed 이렇게 하면 틀리죠. 내가 옷을 차려 입는다면 그냥 I get dressed 하면 되지만 he가 he, she, it이 하니까 he gets dressed 해야 되겠죠. He gets dressed. 하다시 get 속에 does가 숨어 있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런 옷을 차려 입니 하고 싶으면 get 속에 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he get dressed 하면 되겠죠. does he get dressed 그런 옷 차려 입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옷을 차려 입는다면 그래 일단 yes 쓰고 그는 옷을 차려 입는다 he gets dressed 아까랑 똑같죠 여기 위에 그렇죠? he gets dressed he gets dressed 그다음에 옷을 차려입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No, he doesn't get dressed 이렇게 표현하죠. 이 get 속에 들어있던 does랑 not이 합쳐져서 doesn't가 되고 있고요. 뒤에 does가 빠져나간 get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죠. No, he doesn't get dressed.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묻나볼까? 아 그들이 먹는데요. 그들이 먹는다. 누가? they가 뭐한다? eat 한다. they eat. 그럼 eat의 뜻이 먹다니까 여기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they eat. 그럼 이거 가지고 그들은 먹니? 하면 do they eat? 하면 되겠죠. do they eat? 그들이 먹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엔 그들은 먹는 중이다 만들어 볼까요? 그들이 먹고 있는 중이다. 자, 먹다 eat인데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면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됐나 했죠. 어떤 먹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먹는 중인. 그러면 어떤 자 앞에서 설명한 적 있죠. 어떤 먹는 중인이란 말을 어떻다 여기서는 먹는 중이다 만들고 싶다. 자,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쓰라고요? 비동사 쓰라고 그랬죠. 그럼 먹는 중인이란 말 앞에 비동사를 쓰면 먹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들이 먹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eating 이렇게 하면 그들이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완성되겠죠. 예,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y are eating 다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됐네요. 자, 그러면 그들이 먹는 중이다가 they are eating이면 그들이 먹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아까랑 똑같이 are they eating? 하면 되겠죠. are they eating? 그 다음에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는 중이니? 똑같이 그들은 먹는 중이니?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죠. 그들이 먹는 중이니? are they eating? breakfast 하면 되겠죠. Are they eating breakfast? 그들 아침 먹고 있는 중인가요?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yes 그 다음에 그들은 먹는 중이다. 아까랑 똑같은 것도 나왔네. 그들이 먹는 중이다. They are eating it. Eating it. 그것은 아침 식사 breakfast 대신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아니 그들은 먹는 중이 아니야. 일단 아니니까 no 하고 그 다음에 they aren't eating it. They aren't eating it. 먹고 있는 중이 아니야. 오케이.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하다시 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만 하지만 선생님 비동사까지 다 했어요. 자, 그래서 you get up early. 너는 일어난다 일찍. 자, 중요한 것도 미리 선생님이 누가다 부분에다 표시해놓고 끊을게 표시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네가 일어난다. 누가 다, 그녀가 씻는다. 누가 다, 그가 get 된다. 어떤 상태가 된다? 옷을 차려입은 그가 옷을 차려입는다. They have 누가 다, 그들이 먹는다. 먹다. I want. 내가 원한다. 일어나다, 씻다. 선생님이 씻는이라고 안 하죠. 씻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고 씻는다라는 하다시죠. 그다음에 watch, 보다라는 뜻이죠. 보자.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본다. 전부 다 watch, 보다, want, 원하다. 전부 하다시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you하고, 그다음에 they하고, I하고, 위는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가 있어서 두가 들어가 있어서 끝에 S가 안 붙어 있죠. Get up, have, want, watch. 하지만 여기에 2번하고 3번은 she washes. 원래 씻다나 원래 wash인데 여기에 ES가 붙어 있죠. does가 들어갔으니까 does가 이렇게 바꿔 삐져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다음에 뭐 되다란 뜻의 get인데 여기에 원래 모습은 get인데 he가 옷을 차려입네. 어떤 남자 한 명이 어떤 여자 한 명이 뭘 하네? 우리 속에 더즈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더즈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너는 일찍 일어난다는데 너는 일찍 일어니? 일어나니? 라고 이렇게 묻는 말만 내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두를 꺼내서 Do you get up early?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녀가 세수한다죠 지금 She washes her face. 근데 이렇게 물음표 붙여서 그녀가 세수하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더즈를 꺼내서 Does she Wash your face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옷을 차려입는다 He gets dressed 근데 그가 옷을 차려입니 하고 싶으면 Does he 하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죠 Does he get dressed 그 다음에 They have breakfast 그들이 먹는다 아침 식사를 이라는 말을 그들이 아침 식사를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 they have breakfast 하면 되고 I want a girlfriend. 내가 여자친구를 원한다. 라는 말인데, 내가 여자친구를 원하나? 원하는 건가? 라고 묻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do를 꺼내서, Do I want a girlfriend?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we watch TV. 우리가 본다. TV를. 보다라는 watch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Do we watch TV? 우리가 TV 보고 있는 건가? 묻는 말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풀이. Look and write. 보고 쓰래요. 자,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은 뭐 하고 있어요? Get up 하고 있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세수하고 있네요. 세수하고 있으니까, 씻고 있으니까 wash죠. 그 다음에 옷을 입네요. Get dressed 하고 있죠. Get dressed.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아침 먹고 있네요. 그래서 have breakfast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읽고 둘 중에서 알맞은 거 골라라. read and choose 읽고 골라보세요. choose 하면 고르다라는 하다시예요. 고르다 선택하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너는 원하니를 만들래요. 너는 원하니 to buy new toys 새로운 장난감 사는 것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죠. 어떤 남자 한명 he, 어떤 여자 한명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개 it 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do you want가 되겠죠. do you want to buy new toys? Okay. does no, she want eat a yummy cake? 맛있는 케이크 먹는 것을 그녀가 원하니 하고 싶죠. 그럼 그녀가 원한다는 she
원트가 아니고 더즈 들어가서 she wants죠. 그녀가 원한다. she wants를 그녀가 원하니 하고 싶으니까 더즈를 꺼내서 또 she want to eat a yummy cake 하면 되겠죠. she want to eat a yummy cake. 그 다음에 데니는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he. 그러면 데니가 원하니 야구하는 것을 to play baseball 하는 것을 데니는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데니가 원한다 였으면 데니 원트에 더즈가 들어가서 원츠죠. 근데 데니가 원하니 하고 싶으니까 더즈가 앞으로 날아가서 Does Danny want to play baseball? 안 되겠죠. 데니는 남자 이름 한 명, 남자 이름이고 한 명이니까 he죠. he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Does Danny want? 데니가 원하니? 데니가 원한다. Danny wants. 더즈 들어가 있고요. want에 s 붙여서 원하니 하려니까 Does Danny want?가 되는 거고요. Read and write. 읽고 써라. She goes. 그녀가 간다. To bed. 자러 간대요. 그러면 Does she go? 그녀가 가니 자러 그녀 자러 갑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하니라고 만드는 건데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다시고 또그 중에서도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s나 es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그걸 묻는 말 만드니까 does she 하고 원래 모습 가다라는 뜻의 단어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죠. 원래 모습이 go죠. 오케이, 그래서 he washes 그가 씻는다 his face 그의 얼굴을 그가 세수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물음표 붙이라는 얘기니까 그가 세수합니까? 그래서 그가 씻는다 he washes 그가 씻니 하고 싶으면 does he wash 하면 되겠죠. 뒤에 있네 does he wash his face does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e gets dressed 그녀가 옷을 차려 입는다인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있고 그녀가 옷을 차려입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does she get dresse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they have 누가다? 그들이 먹는다 무엇을 아침 식사를 근데 물음표 붙이려고 했으니까 그들이 먹니? 그들이 아침 식사 breakfast를 먹니? 하고 싶으면 얘는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누가다 해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 she, it이 아니고 they야. 그래서 do가 들어있으니까 원래 모습대로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이번에는 do they have breakfast?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그렇죠. 엉망진창이라는 단어 배웠죠? 바로 뭐였어요? messy였죠. messy. 어떤 시로서 엉망진창인 이 방을 영어로 room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을 보고 뭐라 그래요? messy room이라고 하면 되겠죠. 엉망인 방. 오케이. 그다음에 이 친구가 초대하고 있네요. 초대. 우리 집에 놀러 와. 생일이야. 그럼 초대하다는 invite고요. invite는 in i 있으니까 invite. 맞.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약간 뭐 분홍색이랄까, 자주색이랄까, 하여튼 약간 빨간색으로 칠한 건 누가 다나 누가 니 하는 부분이죠. Do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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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I want.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what? 무엇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For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을 위해서 뭘 원하니? Do you want? 너 원하니? To buy new toys. 새로운 장난감 사. 다 줘. 요것만 있으면 사. 사단데. 너는 원하니? 뒤에 있으니까 사는 것이죠. 나머지도 다 너는 원하니? 있기 때문에 먹다. 먹는 것. 먹는 것을 원하니? 맛있는 케이크를. 초대하다인데 너는 원하니? 뒤에 to 붙였으니까 너는 원하니? 초대하는 것을. 너의 친구들.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넌 야구하고 싶니? Do you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 가고 싶니? No, 아니야. I don't want anything like that. 저런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원하지 않아. I want a girlfriend. Girlfriend를 원해. Okay. 그래서 The boy wants to get eat a yummy cake. 맞으면 T, 틀리면 F라 말이죠. 맞으면 T, 틀리면 F라.
The boy wants to eat a yummy cake.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어 합니까? 얘가 원하는 건 girlfriend 갖는 거밖에 없어. 틀렸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니까 맞는 거 같네. 틀렸죠. The boy wants. 원한다 to play baseball. 야구하는 걸 원합니까? 이것도 아니죠. 하지만 the boy wants a girlfriend. 여자친구를 원하는 건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원츠라고 더즈가 들어가 있죠. 더즈가. 왜 그러냐? 여기 더즈가 숨어 있는 이유는 더 보이는 남자 한 명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히하고 똑같죠, 전부 다. 그러니까 he want가 아니고 he want to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